집에 가고 싶어요, 선생님.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아들이랑 지내고 싶어요. 절대 안 정취하셔야 합니다. 여긴 너무 답답해요. 난 집이 더 편안해요. 부탁해요, 선생님. 그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.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럴게요. 가게 안 나가? 지금 가게가 문제야. 할머니가 오신다는데 깨끗하게 청소해 놔야지. 얼마 만에 엄마가 집에 오는 거야. 할머니 퇴원하시는 거야? 응. 근데 아직 회복한 거 아니니까 할머니 오시면 니들 너무 귀찮게 하지 마. 할머니 힘드셔. 알았어. 저 왔습니다, 어르신. 부르셨어요? 네 누나, 애시비의 본명이 따로 있었어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럼 애시미란 이름은? 우리 집에 가족으로 왔을 때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라는 게 기억이 났어. 본명이 뭔데요? 어디가?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했잖아. 설마... 그래, 김복순이. 김복순이요? 자식은 없는 거 맞죠? 고향을 떠날 때까지는 없었어. 나중에 서울에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었단 얘기세요? 아, 모르지. 서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... 목소리를 만난 거야? 같은 이름인 분은 계세요. 강태수랑 아는 여자라면 네 누나가 틀림없을 거야.